마음에는 기적의 씨앗이 있다. 프란시스 본, 로저 윌시. 머릿말, 이해와 깨달음을 추구할 적에 우리는 아주 깊은 지혜를 지극히 아름답게 전해주는 그러한 가르침들에 이끌리게 된다. 운 좋게도 그런 어떤 가르침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 가르침을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 또한 발견할 수 있는데 심오한 사상들이 기적 수업에서와 같이 연달아 이어질 때는 특히 그러하다. 기적 수업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그런 이유 때문에 특정한 글들을 보다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글들을 따로 추려내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책은 기적 수업 중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글들 중에 얼마간을 모은 것이다. 기독교적 언어와 문체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적 수업은 세상의 모든 대종교들의 핵심에서 발견되는 다함이 없는 지혜를 분명한 형태로 담고 있다. 그러한 보편적인 성격 때문에 그 책의 의미와 호소력은 전통적인 경계선들을 초월하여 인간 존재의 가장 심오한 물음들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뻗쳐간다. 어떤 불교도들은 기적 수업에서 부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다고 말했고 요가 수조자들은 그것이 베단타 철학의 지혜를 표현하고 있다고 평했고 심리학자들은 그것이 인식, 믿음, 아이덴티티와 같은 현상을 다룬 현대의 가장 훌륭한 사상 중에 몇몇과 비교할 만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았다. 기적 수업은 심리학자이자 의사인 헬렌 슈크만과 윌리엄 테드포드에 의해 쓰여졌는데 그들은 둘 다 콜롬비아 대학 내과 교수, 외과 교수이다. 1965년부터 헬렌은 연속적인 상징적 꿈들과 상상의 체험들을 갖게 되었는데 그런 체험들은 드디어 어떤 내부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절정을 이루었고 그 내부의 목소리가 기적 수업을 구술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녀는 이론에 있어서 보수적이고 신앙의 무신론적인 심리학자이자 교육자였고 그래서 그러한 사태에 놀랐고 불안해했다. 그녀 스스로 그 글들의 저자가 아니라 대서인이라고 느꼈던 만큼 그녀는 익명으로 남아있기를 택했다. 헬렌은 그녀 자신의 언어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먼저 깜짝 놀라게 만드는 석 달이 지난 다음에 실제의 쓰기가 시작되었다. 그 무렵에는 그러한 뜻밖의 일에 좀 더 익숙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이것은 기적 수업이다 라고 썼을 때 나는 그래도 몹시 놀랐다. 그것은 그 목소리를 소개하는 나의 서문이었다. 그 목소리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목소리가 내게 일종의 빠른 내면적인 구술을 해주고 있어 내가 그것을 속기록 노트에 받아 적고 있는 것 같았다. 그 글을 쓰는 것은 결코 자동기술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느 때든 중단했다가 나중에 다시 손에 잡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몹시 편치 않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내게 그만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진지하게 떠오른 적은 없었다. 그것은 내가 어디에선가 끝마치기로 응했던 어떤 특별한 일 같았다. 그것은 나의 친구와 내 자신 사이에 진정한 협력적인 모험을 의미했고 그리고 그것의 중요성에 많은 부분이 바로 그 점에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 과정 전체에 약 6년이 걸렸다. 기적 수업은 1976년에 출판되었고 3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권은 바탕을 이루는 사고체계를 보여주는 글이고 제2권은 하나하나가 각기 1년의 하루하루를 위한 것인 365개의 일과들이 있는 규칙집이고 제3권은 용어들의 이해를 돕고 가르칠 배움의 과정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가르치는 사람을 위한 참고서이다. 기적 수업의 언어는 그것이 기독교적 전문 용어들과 남성 대명사들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이다. 그 때문에 어떤 비기독교인들은 구원, 신의 아들 같은 용어들을 깨달음, 신의 아이로 바꾸면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언어의 형식이 의사 전달의 핵심을 흐리지는 않고 영의 영역에서는 성은 초월되어 있으므로 그 가르침은 전혀 성적 구별을 하지 않는다.
기적 수업의 언어는 보기 드물게 시적이며 쉽게 그 자체가 효력이 강력한 지혜의 캡슐이 될 수 있는 간결하고 힘차고 감동적인 아포리즘을 풍요롭게 담고 있다. 이미 이 책의 내용을 연구한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인용문들이 어쩌면 그것을 음미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특정한 주제들을 다룬 사상들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기적 수업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인용문들이 아마도 그 원전을 탐구해보고 싶은 관심을 북돋아 줄 것이다. 분명 기적 수업이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원전 연구가 필요하거니와 그 원전의 놀라운 풍요로움과 심오함, 완전하게 통합된 사고체계를 간략한 발췌문들로 표현하기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기적 수업은 사고들이 서로를 기반으로 하여 내적으로 연결되어 상호 지탱적인 사상들의 망상 조직을 이루면서 하나의 교양학과도 같은 전체를 창조해내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답고 간결한 발췌문이라 할지라도 부분적이고 선별적인 조망 이상의 것을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러한 책이다. 부분이 전체를 대신할 수 없음은 몇 개의 멜로디가 한 교향악을 대신할 수 없음과 마찬가지이다. 기적 수업이 가진 완전한 힘과 호소력은 그 책을 직접적으로 연구함으로써만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기적 수업이 가진 완전한 힘과 호소력은 그 책을 직접적으로 연구함으로써만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자극을 주어 원전을 연구하도록 만든다면 이 책은 그 목적을 훌륭하게 달성한 셈이 될 것이다. 우리는 몇 년 동안 기적 수업을 연구해왔고 그리고 그 책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계속 커져가고 있다. 모든 심오한 가르침들이 그러하듯 그것을 갖고 계속 연구하면 할수록 더 깊고 깊은 차원들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아포리즘으로 이루어진 이 책을 만들기로 마음먹은 것은 그러한 짧은 인용문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가를 깨달았을 때였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글들 가운데서 간결하고 심오하고 시적이며 그리고 이전에 기적 수업 자체를 잘 알지 못했어도 이해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얼마간 추렸다. 이 책을 가장 잘 읽는 법은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느낌들을 음미할 시간을 주면서 천천히 그리고 곱씹어 생각하면서 읽고 또 읽는 것이다. 책 내용에 관한 반응은 여러 가지 기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쉽다. 어느 때는 어렵게 여겨졌던 것들이 또 어느 때는 명료해 보일 수도 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나 변하기에는 치료법으로 느껴지는 것이 고요한 명상의 순간에는 기쁨과 희열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의 관계들은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을까? 오늘 나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 나는 보다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등과 같은 구체적인 물음들을 마음에 품고서 그 책에 의지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덜어 있다. 단지 한 물음을 마음에 품고서 책을 아무렇게나 펼쳐보는 것만으로도 놀랄 만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적 수업은 지적으로 세련된 책일 뿐만 아니라 뛰어나게 실용적인 책이기도 하다. 실제적인 응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가르침들의 대다수가 증언을 포함하고 있다. 나를 주어로 하는 그러한 진술들은 자주 혼자 되뇌인다면 사고와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 그러한 증언들은 대부분의 시편의 맨 끝에 굵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다. 기적 수업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가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책을 이런 방식으로 나누어 갖도록 허용해준 내적 평화를 위한 재단에 감사드린다. 우리는 우리가 뽑은 이 글들이 우리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결국은 도움이 되고 또한 그것들이 세계의 평화 확대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마음에는 기적의 씨앗이 있다.